언제 먹을 거야? 아니야.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. 다이어트 어떻게 하게 내가 지금? 밥 빼놓고 안 먹는 거다. 쌤 누구나 그러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. 밥 빼고 안 먹기. 딱 두 개의 예외를 줬는데 예외가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좀 사람이 숨통이 트여서 오랫동안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숨구멍을 줘야 돼요. 여러분 계획 세울 때 내가 그랬잖아. 담배 끊는 특강, 금연 특강 하면서 뭐에게는 자유를 주라고? 전자담배에는 자유를 주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 끊기 쉽다니까.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돼. 그 빠져나갈 구멍이 저는 세 개입니다. 맥주, 커피, 김치. 그거 빼놓고는 밥만 먹자. 아, 밥만 먹는다는 의미는 밥만 먹는 게 반찬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것질 안 하겠다 이거예요. 그래도 살은 금방 빠지더라고 나 같은 경우. 어? 되게 어려워. 지금 추석 때 하도 많이 레드향이 들어와서 레드향이 쌓여있거든 집에. 어제 한 번도 안 먹어. 그거 되게 어려운 얘기라니까. 어? 곶감도 막 되게 많은데 곶감도 하나도 안 먹어. 어려운 얘기야. 이것도 못 먹어. 줘봤자. 어? 그러면 안 돼요. 야,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요거 하나 먹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거는 살 안 찌니까 막 이런 느낌. 가장 큰 적이 딱 그거. 예외를 둬서는 안 돼요. 아,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.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. 공부할 때도 아, 지금 딱 한 번만 인스타 한 번만 확인하고 공부할 그거를 막아야 돼요. 그거를 해버리면 이어져요. 그러니까 하겠다는 그거 예외 몇 개를 주는 건 괜찮거든. 여러분 공부할 때도 아, 왜 계속 시간 뺏겨. 아, 오늘도 계획한 거 다 못 끝내고 잤어. 이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. 다이어트랑 공부랑 똑같아. 담배 끊는 거 세 가지. 제일 어려운 거 세 가지.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는 세 가지. 다이어트, 담배 끊기, 공부. 어? 똑같다니까? 세 가지 다 특이한 점이 뭐야? 미래의 쾌락을 위해서 당장의 쾌락을 끊는 괴로움이야. 이 세 가지가 다.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당장의 행복을 죽이는 게임이라고. 이게 사람이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당장의 쾌감이 중요하지. 당장 먹고 싶고 당장 피고 싶고 당장 놀고 싶잖아요. 근데 지금 노는 걸 참으면 지금 피는 걸 참고 지금 먹는 걸 참으면 미래에 건강해지거나 예뻐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에 있는 걸 끊는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.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스스로가 타협하게 돼요. 그걸 끊어내셔야 돼. 여러분 1등을 맞고 나는 내가 70kg 한번 만들어볼까? 어, 또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공약하기 되게 아, 나는 그건 아무튼 안 하겠는데 충분히 가능. 되게 어려운 얘기야 여러분. 조금 담배 끊는 거랑 다이어트 성공률이 암 있죠. 암의 완치율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?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게 공부죠. 공부 더럽게 안 하다가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거. 세 가지가 되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꿔서 생각하면 세 가지 모두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다 됩니다.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다이어트하는데 방해해요 누가? 이 새끼 싸가지고 살 뺄라 그러네 누가 그래? 안 그러지? 여러분과의 싸움이잖아요. 담배도 마찬가지. 옆에서 세 가지가 옆에서 다 응원해줘요. 응원. 우리는 승리 화이팅! 막 이러면서 선배님 화이팅! 모르는 사람도 팍 국가적으로 막 장려하고 국민 여러분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. 전 세계에서 대학 입시 시험 보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가 안 뜨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. 그치? 공무원들도 대단한 일이라고.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일이야. 세 가지 모두 다. 그치? 다이어트는 장려하지 않는데 다이어트도 미국 뉴욕처럼 뚱뚱한 사람이 많아지면 콜라 금지법 만들었잖아요. 뉴욕에서 콜라 못 먹게 하고 막 그래요. 진짜? 막 인권 문제 아니니? 좀 뚱뚱하다고 콜라도 못 먹게 하고 어? 근데 그쪽에서 막 그러고 그래.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로 사람들이 일찍 생명을 잃으니까. 아무튼 세 가지 제일 어려운 세 가지인데 Move your heart. Your heart.
유파.